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 TV의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예, 지금이 11월 24일, 예,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지금 2시가 조금 넘었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어제서부터 또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아무튼 퇴근 잘 하시고 또 불금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 타이밍쯤 맞춰갖고 제가 이미 쇼츠로 예고를 드렸었죠. 쇼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유튜브에서 또 이제 뭔가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수익 창출 조건에 쇼츠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쇼츠 조회수가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 이것까지 또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하도 그 좀 뭐 걸르는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예. 네. 근데 아무튼 그게 또 추가가 돼서 그래서 쇼츠를 안 올릴 수는 없고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아마 두 가지 용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완전 속보다. 근데 이거는 뭐라도 입장을 좀 밝혀야 되겠다. 짧게라도. 그럴 때 아니면 이렇게 방송 예고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도 뭐 겨우겨우 발표집하는 제 수준에서 뭐 하이 퀄리티 쇼츠가 나온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거는 좀 널리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미리 이런 거 하겠구나. 물론 예고가 다는 아니죠. 그죠? 예, 예고는 정말 말 그대로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는 거고 무슨 내용을 할지는 또 이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예고 보시고 감 잡으신 다음에 많이 많이 와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9명께 커피 쿠폰 드린다 이벤트는 세 분께는 제가 드리는 걸 완료를 했습니다. 예. 우리 호노리님하고 맛있는 건 0칼로리. 그냥 닉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MK 안나님이라는 분. 예, 요렇게. 예. 저희 그 채널에 여성분들이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니까, 오잉? 예. 좀 놀랍기도 합니다. 여자분들도 좀 들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물론 당연한 거긴 한데, 그 유튜브가 주는 자료를 가끔씩 보다 보면은, 거의 남자가 85, 여자가 15, 뭐, 이런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세 분 중에서는 커피 쿠폰 타가신 분은 두 분은 여성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더 많이 신청해 주시고 받으신 분은 예. 그 뭐 별거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구독도 좀 많이 소개 좀 해 주시고요.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자잘자잘한 것부터 좀 잔잔잔잔잔잔 같다. 오늘은 뭐 예고 영상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오늘은 지금 뉴스 나갈 것만 몇 개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한 여섯 일곱 개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굵직한 거는 그 진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용산하고 쓰가고 뭐가 다르죠? 예. 오늘 제가 핵심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건데 용산 정부 하는 일하고 쓰게 정용진 수뇌부가 하는 일하고 거의 하는 짓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능한데 뻔뻔하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려고는 절대 안 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고 우선은 좀 뭐라 그럴까 단신 내지는 좀 짧게 넘어갈 수 있는 것부터. 근데 이 소식이 있었어요. 일단 허프라 총재가 3년 연임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6년까지 크보 총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크보 총재 임기가 3년이죠. 뭐 근데 정운찬 이래 역대 총재들에 비하면은 뭐 일도 많이 하셨고 또 그리고 일단은 별 무리 없이 일을 잘 진행했다. 근데 이제 반면 지금은 11월입니다만 아마 지금부터 한 달 뒤가 되면은 큰 이슈가 두 개 있을 거예요. 굵직한 FA들이 그때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김재윤까지를 끝으로 해서 한 달 정도는 이제 계속 물밑에서 폭풍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임창규, 함덕주, 양석환 뭐 이제 요 정도? 예. 저는 이렇게를 좀 빅3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준척급 정도로는 이제 뭐, 김민성이 있을 거고요. 그죠? 예.
김민성 같은 경우는 제가 감독이라면 꼭 잡아달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팀이 어려울 때 그 정도 해주는 선수가 없거든요. 정말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거를 또 23시즌에 유감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김민성은 앵간하면은 좀 좋게 좋게 어울렁 더울렁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남는 건 이제 임창규, 함덕주, 양석환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랑 플러스 중계권 협상이 이제 새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서부터가 이제 연임을 확정을 받았던 허프라 총재의 첫 숙제가 아마 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임 전전임 총재들에 비해서는 뭐 무난하게 일 잘하시고 또 특히 하나 좋은 건 뭔가 사고가 터지면은 그래도 뭔가를 빨리빨리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하려고 한다는 거. 예, 사실은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그전 총재들은 꼭 여기다가 무슨 이유를 붙여갖고 뭉개거나 안 하거나 특정 팀만 유리하게 하거나 특히 정지택 너희 개새끼야 너 얘기하는 거야 너 어? 정우택 형 너 모피아 어? 은퇴했으면 손 주나 보지 응? 코로나판에 크보 개판 만든 너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에 비하면은 뭐 정말 진짜 연산군 다음에 세종대왕건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 물론 순서는 아닙니다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허프라 총재 3년임, 아 3년임이란다. 3년 연임 요거 축하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식은 짧지만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허프라와 바로 뒤에 이어서 들으면 딱인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대전시와 신축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사용과 수익 권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대전시에 486억 원을 내고 개장 후 25년간 구장 사용권과 광고권 등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야 맞는 거죠.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아시아권 최초 그런지 25년 뒤에는 대전에 친화적인 요소를 기부 체납하는 거고 2025년 개장 예정입니다. 이거를 액수를 좀 높인 한이 있더라도 부산이나 서울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도대체 부산이나 서울은 뭐 얼마를 바라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억 규모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대도 않게 제가 옛날에 무슨 얘기 들었었냐 그럼 뭐 한 조 단위로 주시던가 야 이씨 그건 도둑놈의 새끼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오히려 대전 그래도 광역시인데 25년간인데 500억이 채 안 된다고 이거는 뭐 물론 이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게 왜 생각보다 좀 저렴하게 된 거냐면은 건축비를 또 한화가 대서 그래요. 예. 안 그랬으면은 만약에 한화가 건축비를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천 몇백억에서 2천억까지도 갔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에 서울이나 부산도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 차라리 그럴 거면은 지으라고 한 다음에 연 임대료를 받든가요. 예, 받으면서 야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올해는 얼마네 아니면 뭐 몇 년간 끊어서 하든가 뭐라도 해야죠. 그죠? 예. 뭐 사실 뭐 지금 오세이돈이 뭐 요번에 세댔죠. 예, LG 우승한 거 같고 서울 광장에서 뭐 환영해. 야이씨. 야, 너는 네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냐? 제가 아무리 LG 팬이지만 서울의 특정 구단이 우승을 했는데 서울 광장 행사를 빌려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럴 때나 숟가락 올리지 말라고. 이태원 이런 거는 죽어도 안 하는 새끼가. 아유. 그러니까 오늘은 얘기하다 보니까 야구 시사 둘 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될 거다라고 봤는데 아 확실히 LG가 좀 프로페셔널한 게 아, 선수들 일정을 다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자 그럼 거꾸로 말해볼까요? 그러면 오세훈은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숟가락 던진 거란 얘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말자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페이스북으로 한 줄, 여가부 폐지, 그러면, 진짜 해주는 줄 알고. 그게 페이스북 한 줄 갖고 될 일입니까? 그 오세훈은, LG 트윈스 우승 행사 서울 광장 개최. 요거 그냥 한번 쓱 흘리고 자기 이름 알린 거다. 아마 LG 쪽에서, 예, 하자 그랬으면 오히려 당황했을걸요? 이런 제발, 이제 얍삽한 정치인은 이제 뭐 파란 당이든 빨간 당이든 제발 좀 이제 꺼져라. 예, 이런 말씀을 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좋은 조건으로, 예, 좀 이렇게 좋은 구장을 쓸 수 있게 된 것 같고, 이따가 얘기했으면, 그럼 이제, 1차적으로, 예, 가을 야구 이제 가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남는 소식이 사실은 뉴스로 나온 거는 LG 트윈스 소식들이 주르륵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럴만하죠. 예. 뭐, 이제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 이거부터 할까? 아, 이게, 그렇죠.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예. 그래도 이제 또 27일 날 큰 행사가 하나 있죠? 예, 요거 뉴스 좀 들려드린 다음에, 이제 LG 소식 주로로, 그 다음에는 이제 용산과 다를 바 없는 쓱 수뇌부, 요렇게 한번 조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조져야 돼요. 예. 자, 일단 27일 무슨 행사가 있냐? 들어보시죠.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올 시즌 활약을 기념하는 2023 시상식을 오는 27일 개최합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올해 정규 시즌 MVP와 신인상을 비롯해 올해 처음 신설된 KBO 수비상 사실 이게 진짜 골든글러브죠. MVP 후보는 LG 오스틴, 홍창기, KT 고영표, NC 패디, 손아섭 등 16명. 신인왕 후보는 한화 문동주, 롯데 김민석, 기아 최지민 등 10명이며 한국야구기자회 등 기자단 투표 결과로 최종 선정됩니다. 수비상에는 투수 108명과 포수 14명, 내외야수 53명을 대상으로 수비지표 25%, 각 구단 감독과 코치, 단장의 투표를 75% 비중으로 반영해 포지션별로 한 명씩 총 9명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칭이 좀 꼬인 겁니다. MLB만 하더라도 골든 글러버, 실버 슬러거 이렇게 주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골든 글러버가 꼭 실버 슬러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해는 되는 게 이 명칭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야구도 이제 4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그래 골든 글러버는 골든 글러버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상이라는 걸 따로 만든 거죠. 근데 수비도 중요하죠. 사실 특히 그러니까 야구라는 종목이 저도 계속 저도 나름 야빠긴 합니다만 알면서도 모르겠는 게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는 종목. 이게 야구거든요. 사실. 그죠? 예. 그런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가 반드시 뒤따라줘야 되는 또 아이러니한 종목. 뭐 물론 이제 공각과는 종목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야구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 패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게 아 MVP는 사실상 패디겠구나 이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신인왕 같은 경우는 문동주하고 윤영철의 다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국제대회에서 또 이제 기여한 바를 따지게 되면 아무래도 문동주가 좀 유력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패디가 오는 거는 저는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MVP 수상 이거는 확실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가을 야구 때 결국 한 경기밖에 못 던진 거에 대한 어떤 그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멘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NC 입장에서는 한번 던져보는 거죠. 야 내년까지만 한 번 더 해보자. 뭐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근데 NC 입장에서는 할 수 없고의 차원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전력의 거의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결정적일 때 한 번밖에 못 써먹은 게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나 NC 입장에서도 한번 마지막으로 야 1년만 좀 더 해보자 그리고 MLB를 가든지 마시든지 해주세요 이런 기회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한번 제가 마음대로 한번 해석을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LG 소식을 잔잔바리 잔잔바리 잔잔바리로 쪼로로로 가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LG가 외국인 투수 케이시 켈리와 재계약하고 6시즌째 함께하게 됐습니다. LG는 켈리와 총액 150만 달러 우리 돈 약 19억 원에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켈리는 LG의 최장수 외국인 투수가 됐습니다. 거의 뭐 옛날 옆집의 니퍼트급이죠. 유니폼을 입은 켈리는 팀의 든든한 선발 투수로 매년 맹활약해 왔습니다. 5시즌 동안 LG에서 144경기 등판해 68승 38패 평균자책점 3.08을 기록했고 이번 한국 시리즈에도 1차전과 5차전에 선발로 나섰습니다. 켈리는 한국 시리즈에서 우리 팬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고 내년에도 또 느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LG는 켈리하고 오스틴하고는 일찌감치 재계약을 했고, 남은 거는 이제 뭐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죠. 뭐 디트리 엔스다. 한때 최지만의 동료였고, 뭐 일본에서도 뛰었고. 근데 일본에서 첫 해는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놀았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만약에 이제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카드는 수아레즈라고 봐요, 결국. 근데 될 수 있으면은 검증된 좌완이면 좋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LG 좌완이 뭐 물론 코시 4차전 때는 윤식이가 정말 깜짝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안정적인 좌완 선발이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건 켈리는 이제 거의 KBO 리그에서 뼈를 묻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낀 게,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염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켈리가 포크볼을 장착한 다음에 달라졌다. 자, 포크볼을 장착했다. 그러면 포크볼이 어떤 공인지는 다 아시죠? 악마의 공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투수한테는 야, 될 수 있으면 배우지 마라, 배우지 마라, 배우지 마라 하다가 마지막으로 장착하는 공이 포크볼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공을 갖고 LG에서 혹은 KBO에서 하다가 아마 마지막으로 MLB 한번 가보고는 싶어 할 거는 같아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그냥 그냥 KBO로 그냥 엔딩을 치죠. 왜? 지금 켈리가 벌어들인 돈이요,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실감이 잘 안 가시죠? 100억이 넘습니다, 이미. 예. 그러니까 켈리도 사실상 FA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냥 LG에 뼈를 묻어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뭐 예를 들어서 일정 시즌 이상한 선수는 외국인도 FA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6시즌 동안 확보한 것만으로도 이미 100억이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조금 페이가 깎인 거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것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켈리가 150이고 오스틴이 130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누가 와도 지금 100만 불인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LG는 외국인 셀러리 캡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셀러리 캡이 지금 현재 400만 불이에요. 근데 이 400만 불은 뭐냐? 세 명이 다 1년 차일 때는 400이 될 수가 없어요. 300입니다. 300. 그런데 1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100만 불 제한에서 풀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만든 장치가 이제 400만 불이다. 전 이것도 좀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된다니까요. 진짜 3년 정도는, 2-3년 정도는 질러라. 근데 또 지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너희들 연봉 총액만큼의 돈을 내라. 그런데도 또 질렀어. 그러면 그때 지명권을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두 번만 해도 이걸 지명권을 뺏는다 이래버리니 이걸 누가 하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좋은 선수를 발굴하거나 땡겨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서도 팬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예.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다. 그렇고, 그리고 LG 뉴스가 많긴 많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방송 분량을 보니까 뭐 차명석 단장 인터뷰도 있고요. 뭐 LG 굿즈가 대란이 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까지 해버리면은 지금 큰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얘기는 해봐야죠. 자, 저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시리즈를 제패한 LG가 마무리 투수 고우석의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을 허락하기로. 망신당할 확률이 크거든요. 팬값으로는 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차명석 단장이. 고우석은 지난주 메이저리그 뉴스 듣고 얘기할게요. 신분조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분조에는 한국 선수에 대해 영입 의사를 가진 미국 구단이 밟아야 하는 절차인데, 고우석은 FA가 아니어서 처남인 이정후와 마찬가지로 구단의 허락을 받아야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구단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LG 구단은 고우석의 요청을 받고 모그룹과 논의 끝에 포스팅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단, 빅리그 구단들이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검토한 뒤 헐값이 아닐 때만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우석과 함께 리그 정상급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던 김재윤은 KT에서 삼성으로 이적했습니다. 삼성은 58억이라 최대 총액 58억 원의 FA 계약을 맺고 지난해 구원 투수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최하위를 기록했던 불펜진을 강화했습니다. 좋은 제안과 이제 자 일단 김재윤 선수고요. 이제 되게 감사한 마음도 있고 진짜 열심히 잘 던지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B 주전 선수들에게 이적 기회를 주는 2차 드래프트에서 지난 자 요거는 뉴스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요거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쩐지 좀 길다 했다. 예. 고우석이 지금 이 차명석 단장 인터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 텐데 차명석 단장이 뭐라고 말했냐? 그래도 한 3,400만 불은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3,400만 불로 제한이 오면 안 가는 게 낫죠. 예. 저는 솔직히 만약에 야 박진행 너라면 저는 500에서 600이요. 예. 근데 그렇게 가도요. 굉장히 굴욕적인 겁니다. 아무리 못돼도 솔직히 천만 불이라는 상징성이 좀 아니 지금 자기 처남은 지금 뭐 기본이 5천만에서 뭐 야 이게 경쟁부터 뭐 1억 달러도 가능 이러고 있는데 400만이요? 안 가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근데 이럴 때부터 LG 팬들이 냉정한 게 뭐 저희 더치아라 멤버로 지금 불피디도 그 얘기 저도 근데 같은 생각이에요. 갈 건 가. 근데 황재균이나 김현수처럼 한 2년 정도 눈물 젖은 빵 먹다가 돌아올 거야. 근데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돌아와서 무조건 LG로 리턴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더 뛰어야지 FA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 가서 뭐 경험도 좀 많이 하고 뭐 쉽게 말해서 뭐 MLB 가면은 뭐 트리플 A만 가더라도 뭐 배워올 거 있겠지 배워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굳이 나갈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야구는 돈이 또 다가 아니고 야구는 또 의지가 다는 아니다. 근데 고우석 입장에서는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예. 뭐 본인이 된장을 맛볼지 덩을 맛볼지 그건 본인의 몫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옛날 투수 중에 가장 굴욕적이었던 건 이제 진필중. 예. 그거보다야 낫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황재균이나 김현수 같이 고생만 즉살나게 하다가 그냥 면목 없이 글쩍글쩍 하면서 돌아오지 않을까. 오히려 그때가 LG 입장에서는 그 BFA 단연 계약을 할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셀러리캡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될 애들은 해결이 될 거고요. 예. 그런 계산도 아마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너 나가봐.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다목적의 포석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뭐 삼성 팬님들한테도 조금 김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김재윤이 58억씩이나 받아야 되는 개투인가 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시 때 보셨겠습니다만 김재윤의 장점은 돌직구예요. 근데 약점도 돌직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직구의 위력이 조금만 떨어지면은 그냥 속절 없이 쳐맞는 스타일인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삼성으로 옮기면서는 분명히 두 번째 공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도 김재윤이 가끔씩 변화구를 던지긴 던지죠.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맘만 먹으면 팍팍팍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스타일대로 난 그래도 나는 포수 출신이니까 내 돌직구를 믿겠어. 라팍에서 제가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마 스프링 캠프의 과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맞먹을 때 어느 코스 어디로도 즉 커맨드까지 확실히 되는 제2구질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구 오늘의 빅 메인 네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만 오죽하면 TV조선도 깎겠나 싶어서 TV조선 뉴스를 인용해서 보도 내지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쓱은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청라의 돔구장 짓기 전에 구단 망합니다. 올해 야구는 끝났지만 스토브레이크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 중심에는 SSG가 있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감독 경질에 이어서 프랜차이즈 스타 김강민이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의 지명을 받아 야구 팬은 충격의 연속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전신 SK 시절부터 23년 동안 한 팀에서 뛰며 5번의 우승을 이끌었던 SSG의 프랜차이즈 스타 김강민. 내년이면 42살이 되는 만큼 은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포스트 아니, 시즌을 마친 뒤 빈칸에 쓰게 했다면서요. 은퇴 경기와 지도자 은퇴 예정. 그것도 안 써놓고. 하지만 4년 만에 부활한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가 김강민을 지명했습니다. 한화는 김강민의 기량이면 2년은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며 한화같이 외야의 목마른 팀은 얼마든지 업어갈 수 있죠. 앞둔 상황이라 35명 보호 선수에 김강민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당혹.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해명이에요. 드래프트 명단에 이 같은 상황을 따로 표기하는 등 사전 선수 보호 장치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표시를 안 한 거죠. 플레잉 코치로 선임해 다른 구단의 지명을 막은 한화의 사례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라도 하던가. SSG는 뒤늦게 김강민에 대해 영구 결번까지 논의했다고 했지만 예우는 그 어디에서 꼭 일 터지고 나면 뭐 해주겠다. 용산이랑 뭐가 다르죠? 김강민이 한화행을 거부하고 은퇴를 결정할 경우 SSG는 은퇴 경기를 열어주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선수와 팬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쓰라린 결과입니다. 내일 결정돼요. 가운데 한화는 내일 김강민과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드는 거예요.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자, 제가 거의 더치아라 TV를 하면서 TV조선을 인용한 게 이게 처음일 것 같은데 오죽하면 TV조선도 깔까 이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나 먼저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2차 드래프트 결과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이제 이거 저거 좀 물론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뭐 김강민인 건 맞긴 맞는데 그러나 이제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뭐 다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어요. 2차 드래프트 하면 가장 피해볼 팀은 어디? LG. 왜? 선수 자 일곱 번째 지명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LG 선수 네 명이 다 뽑힌 거예요. 그건 끝난 거죠. 그죠? 예. 네. 왜냐하면 한 구단에서 네 명 이상은 지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 여기 있다. 자, 요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자료도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자 1라운드만 보시면 돼요. 키움 최주환, 한화 이상규. 그리고 삼성이 최성훈. 그런데 롯데가 패스를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최주환, 이상규, 최성훈 이 셋 중에 한 명을 롯데도 염두에 두고 있었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기아도 패스를 합니다. 예. 네. 그렇다라면 최주환, 이상규, 최성훈은 만약에 키움, 한화, 삼성이 지명을 안 했다면 롯데나 기아가 피캐슬 확률이 우리말로 이제 줍줍 그러는데 줍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캐슬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두산은 아예 처음서부터 우리는 포수를 반원 애가 있어. 좋아 좋아. 그리고 김기현을 확 집어간 거예요. 두산이 허를 찌른 거죠. 포수 누가 나왔길래 그러지? 누구지? 그래서 대부분 누굴 예상했냐면은 SSG 랜더스가 피캐간 박대원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두산이 박대원 데려가려나 보다 그랬는데 예. 역시 옆집은 애증입니다. 예. 옆집 포수를 쏙 빼가죠. 그래서 저 LG는 내년에도 허도환은 은퇴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하고 싶어도 못해요. 허도환은 예,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NC가 패스를 해요. 또 자 그러면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최주환, 이상규, 최성훈, 김기현까지 1라운드에서 뽑아갔는데 NC가 패스를 한다? 그러면은 NC는 내심 박대훈을 풀었으니까 이 중에서 투수 아니면은 왜? 최주환 뽑을 리는 없거든요. 박민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투수 아니면은 김기현을 뽑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죠. 예. 왜? 쓰기 바로 박대훈을 픽해갑니다. 그러면 NC는 이미 박대훈을 풀었는데 예, 저희는 다시 박대훈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없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은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는 사실 내심 뭘 생각했냐면 우규민이 분명히 어느 팀에서든 집어가긴 집어갈 텐데 근데
KT가 패스를 했으면은 LG가 과연 우규민을 집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집어갔을 거예요, 아마. 왜? 개투로서 꽈배기는 있으면 있을수록 좋거든요. 뭐 옛날에 야 규민아 네가 섭섭하게 우리 팀을 떠나지, 아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프로가. 근데 제가 말하는 프로가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왜? 프로에서 그딴 거 없죠. 그러나 프로에서는 그딴 게 있기도 합니다. 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어제까지 동지였던 사람이 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과 아닌 것과도 구별할 줄 알아야죠. 지금 쓱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용산정부하고 똑같아요. 지들이 뭔 짓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꼴리는 대로 해요. 비난을 받죠? 자, 비난 받으면 차라리 밀어라도 붙이든가. 예. 네. 세대교체 한다면서요. 그러면 쌍욕을 먹더라도 추진수나 박찬호 감독으로 안 치면 또 얘기가 돼요. 근데 세대교체로 안친 감독이 이승용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전임 감독보다 나이도 많아요, 심지어. 선배고. 예. 이게 무슨 세대교체예요? 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럼 두 번째. 싹 계산한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랬다면서요, 정용진이. 성적도 잡고 육성도 해달라고. 야, 그거 하다가 다 망한 거야. 지금 가을야구 못 간 팀들이. 야, 이거 바본 거예요. 야구 뭔지도 모르. 야, 그냥 나는 첫 해처럼 매년 우승하는 거 보고 싶어. 자, 그럼 몇 년 우승 못하면 야구단의 흥미 잃겠죠. 이미 신세계에서도 공공연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다시 어머니가 전면에 나섰다. 아들 거 뺏어가고 있다. 왜 하는 것마다 다 망하니까. 근데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한단 말이 경제재난 거 이건 제가 올려드릴게요. 정용진 왈 신세계 조직, 인력 다 바꿔라. 근데 댓글이 뭔지 아세요? 야, 너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이명희 씨도 속상할 거야.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어쩜 그렇게 하는 집마다 바보 머저리 같은 집만 하는지. 예, 네. 밑에 놈도 오죽하겠어요? 똑같지? 김성룡 하는 말 보십시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 왜? 저는 봤거든요. 마이데일리에다가 뭐라고 올렸냐. 박종원 최주환까지도 풀었는데 김강민은 묶을 수가 없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볼 수가 없죠. 왜? 28분 뒤에 기사를 수정했어요. 그러면 마이데일리가 이건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너 한번 엿먹어봐라.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올려놔야지. 그리고 28분 뒤에 제목을 수정해요. 그러면 이거는 단장이 신문사한테 노란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최주환 풀린 것도 사실은 오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주환은 누구든 집어갈 거니까. 근데 박종원을 풀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쓱은,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박대원하고 신범수를 집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명을 지금 죽이는 거냐? 박종원 죽인 거예요. 왜? 박종원은 결국 아무도 안 데려갔거든요. 또 하나, 이재원은 거의 사형 아이, 그래, 말을 좀 그래. 근데 이재원은 거의 선수로서 이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포수 이재원이요. 예. 네. 진짜 옷 벗어야 될 거는 어쩌면 이재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김민식 하나 갖고 야구 못하니까 박대원의 신범수까지 뽑은 거죠. 예. 네. 이렇게 스토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사에다가는 박종훈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아주 완벽하지가 않아서요. 30분 넘어가니까 뭐 얄짤 없네요. 예. 자, 박종훈하고 최주환까지 풀었는데 이거를, 아니 기자가 바보가 아니잖아, 이거를 그냥 씁니까? 단장이 말했으니까 썼겠지. 그러니까 구단주가 병신 같으니까 단장은 더 병신이겠죠. 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아, 뭐, 은퇴 예정입니다. 뭐, 구단에서 뭐, 이렇게 지도자를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광현이나 한유성 같은 애도 발끈하죠.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쓱은 이렇게 가면 내년에 하나 많아요. 왜? 어린 친구들은 말 못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으로 얘기할 팀이 한화니까 한화도 딱 기다리고 있어. 한화가 지금 쓰게 묻혀서 한화도 잘한 거 없어요. 오선진 뭡니까? 오선진. 예. 네. 그건 아니죠. 안치홍 데리고 왔으니까 FA로 영입하는 나가. 그거 보면서 또 한화 친구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근데 손혁단장도 제가 볼 때는 하는 일이 좀 알쏭달쏭이라고 잘한다는 거 아니야 절대. 근데 워낙 쓰가고 지금 쓰게 단장 김성룡이 그냥 존무후무한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선 이제 와서 은퇴 경기 생각하고 있었대요. 영국 열번 생각하고 있었대요. 처음에 그거 아니었어. 영국 열번까지 할 선수는 아니고요. 맞죠? 김강민이 영국 열번까지 할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왜 말을 하냐고요. 네. 흘리는 의도가 뭐죠? 전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메시지 컨트롤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네. 그래놓고는 지들이 말한 거 수습할 수 없으면 그때서야 메시지를 통제하려고 그래요. 됩니까? 언제가 그러니까 관리와 통제의 개념조차도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쓱은 예. 네. 저 용산하고 똑같지. 용산하고 똑같은 거 또 하나 말해드릴까요? 전정권에 있던 사람 중에 잘하는 사람 쓰면 돼요. 전정권에서 잘한 거 있으면 그냥 계승하면 되고 그래도 중간은 갑니다. 근데 전에 했던 건 다 싫은 거야. 전 감독도 싫고 전 단장도 싫고 다 싫어. 점점 참사로 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점점 참사로 갈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팀 이름이 랜더스 아닙니까? 랜더스? 그럼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워낙 토대는 있는 팀이니까 좋은 팀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SSG 하드 랜딩을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드 랜딩 좋죠. 근데 대안이 없이 그냥 하드 랜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용산 계신 우리 그분이랑 뭐가 다르죠? 뻑하면은 뭐 요즘 뭐 호텔 갖고 쳐 맞는다며요? 라는 썰이 있대요. 예. 그분이랑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맨날 잠시 방한하시고 연말까지 내내 밖으로만 놔두시는 그분이랑 뭐가 달라요? 일처리하는 게. 계획도 없고 즉흥적이고 그런데 결국 내 책임은 하나도 없고 그럼 누가 일을 합니까? 벌써 아니 다른 팀 같으면은 거의 최고참급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김광현이 대놓고 SNS에 얘기했어요.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 씨요. 그러면 구단주한테 마음 떴다는 거예요. 이거 야 나한테 챙겨줄 필요도 없어. 공개적으로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네. 하나도 그래 생각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치홍 왔다고 넬로 오선진 버립니까? 꼭 그랬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애들이 무슨 생각을 들어? 오선진 하나로 다시 돌아올 때 아기처럼 좋아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묻어버릴 정도로 지금 쓰게 이 난맥상이 지금 아주 장난이 아니다. 예. 네. 오죽하면 제가 용산이랑 다를 바 없다고 했겠습니까? 근데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럼 결과도 똑같을 겁니다. 예. 네. 첫해 어쩌다가, 그러니까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대선 당선된 거랑 첫해 어쩌다가 얻어 걸려갖고 우승한 게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따위로 일처리하면. 예. 네. 쓱 팬님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예. 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른 팀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짓을 구단주하고 단장이 그냥 왜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아예 보여주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어디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놓고는 끝에 가갖고는 결국 나 빼곤 다 바꾸래요. 어떻게 바꾸죠? 예, 네, 지가 제일 문제인데? 심히 걱정됩니다, 진짜. 그러다가 만약에 멸공씨 어머님께서 야 야구단 접어. 그럼 접어야 돼요. 그때 무슨 청라돔 드립을 치고 앉았어. 청라 얘기해갖고 땅값 올리려고 땅 장사하려고 그런 속셈 아니야? 근데 앞으로 당분간은 장기 침체인데 땅값이 오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적인 안목도 없는 거예요. 해안도 없는 거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눈 뜨고 일어나 봤더니 내 입에 금숟가락이 물려 있었네. 그럼 그냥 주주로만 살든가. 뭘 자꾸 하려 그래. 손 대는 것마다 다 망가지는데. 예. 네. 멀쩡한 단장 날렸어요. 멀쩡한 감독 날렸어요. 예. 네. 그래 놓고 선수는 가장 고참급 선수들은 병신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재원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만. 그러나 이걸 보시면 같은 2차 드랩이라도
아이고 삼성은 알차게 뽑았네. 최성훈, 양현, 전병우. 근데 이재원이 뻔히 있는데도 박대원, 신범수? 이건 이재원 죽이는 거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롯데는 그러니까 오선진 최양으로 메꾼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정기부는 어떨까요 그러면? 예. 네. 내 동생은 또 병신된 거네? 그러니까 쓰기 이번에 35인을 짰을 때 무슨 생각으로 짠 건지 전 이해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최양이 롯데로 갔다? SSG는 포수만 둘 뽑으면서 이재원은 완전 바보 취급을 했다? 그런데 김강민은 아무 장치도 안 하고 한화가 뽑아가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당황하고 있다. 심지어 한화가 네 번째로 뽑았어요. 예. 네. 그때까지도 쓱은 그냥 먼산 보고 있었단 거예요. 이러고.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을 야구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과연 구단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저 솔직히 걱정됩니다. 까놓고 말할까요? 용사는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망할 거예요. 근데 쓱은 빨리 망하면 안 되죠. 예. 주인이 누구, 새 주인이 나올 때까진. 더 걱정입니다. 솔직히 야빠 입장에서는. 예. 자, 이제는 목이 못 버텨줄까? 근데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나은 것 같으면 또 올라오고, 나은 것 같으면 또 올라오고, 아, 죽겠습니다, 진짜. 예. 아, 지금 다음 주는 일정도 많은데, 아, 본격적으로 또 이제 고위 얘기들, 기말 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 죽겠네요, 진짜.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절대 감기는 걸리지 마시고요. 예. 제 목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관계로 여기까지 말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쓱 걱정됩니다. 용사는 빨리 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쓱은 쓱 랜더스는 어떡할 겁니까? 예. 참 진짜 뭐 구단주 대행이 나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전문 경영 구단주가 나와야 되는 건가? 참 너무 무능하고 너무 즉흥적이고 심지어 책임감도 없어요. 예, 걱정입니다 진짜. 예.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일 김강민이 또 어떻게 되나를 보고 김강민 거는 제가 쇼츠로 올려드릴게요. 아 쇼츠가 이럴 땐 좋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KBO 야구 시사 그리고 역사까지 예. 앞으로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9장 커피 쿠폰 이벤트도 세 분은 이미 타가셨으니까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예, 박진행 카톡 폴리2779로 나 너희 구독자다. 그리고 댓글도 남겼지롱 하고 인증샷 두 개만 저 카톡 폴리2779 박진행 카톡 폴리277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체라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아우 장난이 아니네요. 예, 그리고 해브 어 나이스 위크엔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민 거취와 관련해 갖고는 쇼츠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굿 주말 되십시오. 끝.